역대상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가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할 일이든 일지라 하셨나니 네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에게 대답할지로 결정하셨나니 다시 가득에 대해 내가 곧 얘기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다윗이 군대 수를 조사해 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택하라. 3년 기근이냐, 석달 족근에 패할 것이냐, 또 3일 전염병에 걸릴 것이냐. 저 여기서 은혜가 된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세 가지를 만들고 이룰 수 있구나. 우린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3년 기근도 줄라면 줄 수도 있고, 석달 적군에게 패하게 할 수도 있고, 3일 원역을 줄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할 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분이 능력이 한계였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신다니까. 할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이 문제고, 기도가 문제고, 하나님의, 사람 변화가 되지 못해서, 그릇이 안 돼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소원 있죠? 문제 있죠? 문제 해결하셨고 소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 문제, 남편, 사업, 모든 이 나라 문제도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니까. 온 세상 만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 거 하나님 붙잡으셔요. 아멘이죠? 두 번째,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 선택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열 보물을 보면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 있지만 또한 우리 인간 자유의지도 같이 일을 해요. 딱 정해져 본다면 우리 자유의지 필요 없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 선택해놓고 자유의지하고 항상 충돌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뭘까? 여기서 다윗의 자유의지를 맺겠어요. 얼마나 중요하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순간순간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면 결심하고 온 거지.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내 인생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운명과 숙명이 달라요. 숙명은 딱 정해져 버렸어. 모슬렘권들은 숙명론자들입니다. 또 힌두교는 더 그래요. 딱그 계급이 정해져 갖고 그대로 하나도, 그러니까 노력도 개혁도 발전도 없어요. 타고난 거 신분대로 살아 그대로. 근데 우리는 운명이, 운명.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그 토요일날 설교 여호와 이렇게 됐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달은 지구를 돌아요. 그렇죠? 지구는 태양을 돌아요. 그러면 달은 태양 돌아 안 돌아? 아니 달이 지구 돌기 때문에 근데 지구는 태양을 돌아니까 결국은 달은 지구 돈 같지만 태양 돌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달이 자기는 기껏 지구 돌지만 결론적인 것은 지구 따라가면 지구가 태양 따라가면 같이 결론적 크게는 태양 돌고 있는데 크게 그림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어요. 그 경륜. 그 경륜을 그 계획 설계도 근데 그 설계도를 이루는 것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섭리.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라고 정해놓고 해달 절하고 다 뭐 결국 그 섭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고 막 감옥 갇히고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작업한 거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일하신가 크게 그림을 보니까 문제는 군대에서 주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군대에서 주사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서운합니까? 서운하다고 왜 그래요? 너는 네 군대에서 힘으로 이 나라가 통일됐냐? 내가 은혜로 했지?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했어? 난 그게 싫어. 내가 은혜로, 내가 성령으로 이랬지. 네가 뭐 군인수 많아갖고 이겼니? 그게 그렇게 해도 서운하십니까? 서운하다. 나는 나의 다른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이혼했다 그래버려요. 아술 의지했다. 이혼이라는 단어 표현해요. 너희들이 오직 속이상 연애했다 해볼까. 어떤 경우도 자기 부인 바람핀 거 용납 안 돼. 남편 바람핀 거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건 절대 용납.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어떻게 뭐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 연합하고 하나 되고 거기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믿음과 믿음의 삶 가지가 나와 붙어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마귀 생명 받아야 되거든요.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붙어있는 너는 나만 의지한 것은 너 생명의 문제다. 믿음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의 문제인데 누구 힘으로 무슨 도움으로 무슨 은혜로 그것이 너의 영혼의 문제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너는 뭐 군대에서 조사했냐? 하고 이제 매를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어요. 뭐냐? 해답을 21장 1절이게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아 사탄이 역사했구만. 이스라엘 제재하고 근데 다시 충동했구만 마격사 받았구만 자 그러면 중요한 여기가 이치가 있는데 마귀의 역사 받아갖고 이스라엘 제재하고 근데 똑같은 사건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사무엘하 입상 봐요 자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라 똑같은 말씀 잘 보시라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치려고 격동시키고 인구 조사하겠다. 여기는 그려놓고 또 여기는 똑같은 사건이니까 사탄이 충동이 갖고 계속하겠대. 뭐 어떤 게 맞은 거 있고 뭐 서로 좀 표현이 다른데 하나예요. 같아요. 하나님께 치려고 마음 먹고 때렸는데 충동을 줬어. 계속 사탄이 또 있고 그러면 뭐 이쪽에는 사탄이고 이쪽 하나님이네.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치려겠어. 사탄 하라겠어. 그래서 사탄이 충동질했어. 그래서 인구 조사했어. 자, 그러면 그 충동질을 하는데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암모종, 위생의장 세 가지를 뽀리 뽑기 위해서 압살롬 사건, 우리아 사건, 바세바 사건도 육신의 정욕, 압살롬 사건, 암모고 정욕 문제인데 위생의장 이걸 다윗 속에 있는 것을 뿌리 뽑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 이생의 자랑이 처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앉았으니까 속에 지금 암의 귀인이 자라고 있다니까 뽀리 뽑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귀는 잘 알아야 돼요. 쥐새끼나 파리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있는 곳에 와요. 알아요? 마귀는 내가 죄 있는 곳에 오고 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요 거룩 깨끗하고 거룩 말씀 성취 막 거룩해 버리면 빛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도망가고 못 거들어요. 못 거든다니까 내 안에 이 죄성이 꿈틀꿈틀하니까 그 꿈틀꿈틀한 것을 마귀 역사인데 하나님 허락이었고 허락해 줘가지고 충동적이게 만들어갖고 다시 인구 조사하고 마라. 그럴 수밖에 없어. 끌려가 본 거예요. 그냥. 선악과 쳐다보니까 먹이스럽고 지 손으로 따갖고 먹어본 거거든요. 절대로 마귀 같아 입에 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끌려가 보는 거예요. 끌려. 유혹이 되니까. 왜 내 안에 그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까지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한 건데 사탄을 하게 갖고 충동질을 갖고 인구 조작을 만들어. 하나님 각본이에요. 이게 또 보면. 크게 보면 이해가 돼요?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거룩의 능력 거룩하면 마귀 역사 안 받고 복받아요. 할렐루야. 축복 형통으로 가면 변질된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조사했어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이제 매를 딱 때려고 마음먹고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 꿈틀꿈틀한 거 있어. 그거는 뽑아내려니까 그것이 이생을 자랑해 빡 뽑아내고 때려버렸다 때렸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참 이제 그것까지도 더 좋게 역사를 해요. 분명히 다윗이 넘어졌어요. 망했어요. 혼났어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뉘우쳐갖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한가 오르나 타작마당에 제사 드리는데 그 다음에 왕한테 그곳에 제사 드리니까 오르나니 아이고 왕이요 그저 모든 거 뭐 소재물 번재물 곡식 짐승, 나무, 마음대로 공짜로 쓰라고 그런 게 아니다. 24절 봐요. 21장 24절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였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상당하게 하나님의 재물인데 공짜로나.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든요. 우리 번제물 드리거든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고 버는 돈이에요. 돈 버기가 쉽지 않아요. 피와 땀이에요. 그게 피를 뺀 거예요. 사실 그걸 받고 싶으셔. 우리 정성 마음을 받고 싶으셔. 마음 무진장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드리라. 그냥 600세를 다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26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쌓고 본 화목제를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불을 내려 성령 불이 떨어져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단 쌓고 예배에다 불 떨어지는데 이거 다윗의 모든 문제 해답은 여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 번제단의 그 불이 성냥불, 나이타불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절대로 하늘에 그 불을 계속 피워가지고 불을 꺼치지 말아야겠어. 그 제단불을 꺼지 마라, 그 말이. 계속 기도의 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제단불 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불이 이상불 아니라니까, 그 불을 따른다니까. 나다가 아비우가 다른 불 들이다가 즉사해 죽었잖아요. 하늘의 불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인본주의가 다른 불 나다가 아비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지금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뭔가 인본주의 더불시 다른 불이에요. 하늘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 임재, 진정 말씀으로. 여러분요, 여러분도 모든 문제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제단 불이요. 우리 죄인은 못 만나시게 못 만나요. 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피 보혈 뿌리고 말씀만 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만 얼굴을 뵐 수 있지. 절대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자 구하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뭐 만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여러분 지금 새벽에 추운데 나오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시간 여러분 이제 가장 복 있는 시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내 영이 소생하고 임재 갖고 하나님 하고 싶은 말 성경을 내가 해석해서 여러분이 영이 소생하고 산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 하나님 얼굴 뵈는 시간, 하나님의 가슴 품에 안긴 시간이고 이보다 더 복 있는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예배드린다. 오늘 2시? 복 있는 시간이요. 그냥 짜증난 시간이요. 여러분 오늘 밤 8시? 근데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세 번. 3시, 6시, 9시 시간에 그러면 베드로는 3시 기도 시간에 안진병 이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 세 번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이고 우리 목사는 뭔 고집이 있었고 간부 한다고 생각 계속 밀어붙인갑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요. 감사하세요. 아멘. 아니 예배 아니 불이 떨어져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냐면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오히려 성전터가 발견됐어요. 솔로몬 성전터가 여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불이 떨어져 갖고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있더라. 이곳에 성전을 지어요. 자, 성전터를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군대 조사하고 제일 잘못했잖아요. 혼나고 매맞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성이 7만 명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솔로몬 성전 때가 발견됐다. 할렐루야. 실수가 넘어진 거에 더 잘 됐어요, 못했어요? 나는 왜 이런 말씀이냐. 나는 항상 실수가 넘어 잘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만 좋아. 그 로마서 8장 28절 제일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는 데 모든 것이 합력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은혜의 하나님 막 가지고 짜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딸, 자녀 관계고 신랑, 신부 관계거든요. 그 뭘 하나님은 그러면 실수가 넘어져 갖고라도 그걸 더 잘 되겠까 이유가 뭐 딱 중요한 거 있어. 너 실수 너무 철저히 깨닫고 내 품에 들어 나만 더 사랑해. 실수가 넘어진 사람이 이제요 자기가 없어지고 오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도 사랑할까 안 할까. 세상에서요 나는 별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았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정받고 살았고 좀 인격적으로 점잖게 산 사람들하고 나같이 죄가 많고 넘어져갖고 온 사람하고 누가 주님을 사랑할까?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살인자잖아요. 결국은 더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손안에 그것까지 있었다고 봐야 돼요. 500대나리온 탕감하고 50대 누가 더 사랑한 거냐고. 최후에는 나는 중심이 얼마나 사랑하냐. 은혜를 깨닫냐.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자비하게 살았어요. 우리 인간 제일 55, 100범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 볼 때는 그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은혜를 깨닫고 지금 사랑한 사람. 오히려 넘어지고 일어난 사람이 더 사랑해요. 왜? 자기를 알아.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알아.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별 다 겪었어요. 근데 안 그래 뭐 그래. 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왜? 어차피 내 머리로는 나 열 번 전부 죽었어야 돼. 근데 꼭 살려주셨어. 기적적으로. 그 얘기 다 못해요. 나만 알죠. 아,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최후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윗이 혼났어, 메마졌어. 근데 결론은 하나님 볼 때는 이제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은 멋있게 다윗 안에 있는 이성을 자랑 꿈틀꿈틀은 그것을 쪽 뽑아내버렸어. 자, 사단이 충동질해 갖고. 근데 사단을 밖에 해버렸어. 성전 때 만들었어. 더 잘 되버렸어. 넘어지고 쓰러져갖고 폭파다 보는데. 할렐루야. 왜 안 좋아해? 난 그거 제일 좋구만. 감사하시오. 아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저 감사해요. 감사해요. 바리새인 세교한테 그 당시 자기 의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십일조 드렸나이다 하고 목에 힘주고 세리는 통곡 울었거든요. 울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세교한테 그때 주님 못 만났어요. 자기 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 것이야 죄인으로 오셨다는데 의인이라고 하면 못 만나주지. 죄인이라고 하면 그 죽은 만나주는데 그것이 십자가 피밖에 없고 내가 다 죄인인데 내 피 아니고는 안 되니까 못 박아 피를 다 쏟아지네. 그 피를 인정하고 사랑이고 그 피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런 사람들은요. 깡패가 해결한 사람은 더 뜨겁게 열심히 믿어요. 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걸 감사만 해라. 그리고 하나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의지하냐. 그게 답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피를 의지하고 죽고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게 되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고 오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거든요.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직 은혜로 살았어요. 바울이 가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된 것이니 내 이것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것도 마지막 수고했거든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다 모든 것 은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연히 하나도 없다. 우리 찬양 계속하자.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은혜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능력이 들어가고 자기 안에 의가 있으면 그거 뽑아내야 돼.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어. 장담하니까. 부인에게 만들었어. 사단의 충동이 이렇게 밀가부 천국에 다 있거든요. 그 중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아이고 뭐 내가 수제자 아이고 아이고 이제 완전히 내려나갔고 당만 울면 울었대. 베드로 그러니까 안 넘어져 그런 사람들은. 예, 자기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죠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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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마다 그래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숙 영적인 신앙이고 결론은 내면의 거룩함 뽑아내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자기 목소리 안 냅니다. 아버지 그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난 판단 안 합니다. 자기를 아니까 누구 판단하고 정지 미울 거 없어. 주여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람이 너무 크니까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사람 되고 주님도 사랑하고 최후에는 한 명의 세우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